하지원 씨가 과감한 노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드라마 다모 촬영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이날 촬영은 충북 괴산군의 송리산 내의 선유동 계곡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안녕하세요. 연예스테이션 시청자 여러분, 하지원입니다. 지금은 거의 12시간 넘은 시간이고요. 하지원 씨는 이번 작품에서 폭포에서 오늘 제가 목욕한 모습을 찍으러 새벽에 나왔어요. 주인공인 조선시대 여영사 역할을 맡은 하지원 씨는 주로 남장 차림의 무술복을 입고 연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아, 다모라는 드라마가요. 조선 여영사, 조선시대 여영사 얘기인데요. 제가 거기에서 다모고요. 무협도 들어가고 멜로도 있고 약간 퓨전 사극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번 드라마에는 노현희 씨도 함께 나오는데요. 노현희 씨는 도망 나온 관노의 역할로 농익은 연기를 선보입니다. 네, 정말 노현희 씨 여련이죠? 노현희 씨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촬영장에는 웃음이 터지고 맙니다. 여름이기는 하지만 물속에 들어가기에는 아직 차가운 날씨인데요. 물에 들어가기 위해 상투를 벗고 기다리는 하지원 씨. 긴장된 모습이죠? 원거리 촬영 때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살색 수트를 입고 물속에 들어가는 연기를 했는데요. 이번엔 클로즈업 촬영을 위해 하지원 씨 자원에서 과감하게 상반신 수트를 벗어 던지고 흰색 광목천을 가슴에 두른 뒤 촬영에 임했습니다. 달빛이 부서지는 계곡물에 몸을 담근 하지원 씨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죠? 이번에는 물속에 머리까지 담궈야 하는 장면인데요. 쉽지 않은 것 같죠?